여기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결정리. 집어서 결정리. 얘는 오래 집을 필요 없어요. 3초 정도. 3초. 그 다음에 네 덮개를 한번 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수분 날려주는 거. 날아가는 수분을 잡고 한 번 더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. 그리고 끝.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제 펴줘야 돼요. 얘를. 지금 수분 되게 많아요. 조금 더 했다.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결이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지금 좋은 거 가고 있어요. 얘가 온도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겠죠. 몇 도인데요, 이거는? 100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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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기본 온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굳이 막 강구라든지 이런 머리가 아닌 이상은 할 필요가 없고 웬만큼 연화가 조금 덜 돼서 원장님들이 불안해. 이 머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중화를 해놓고 또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머리 있죠. 그런 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연애 콤비 활용하시면 다 나와요. 좋지 않아요? 약간 덜 된 머리도 제가 다 잡아줘. 지금 어디 갔어요? 잘 들어가는 저희는 전 사이즈가 다섯 개밖에 없어요. 다섯 개 가지고 모든 머리가 다 돼요.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. 9, 13, 16, 19, 22. 그 다음에 그거. 여섯 개 30까지. 30은 무기야 무기. 32는요 아주 긴 머리 루즈한 컬 있죠. 그거 연예펑기라 하면 진짜 이쁘겠다. 이쁘겠다. 이거는 아이디어에서 없어요. 제 머리인데 이거는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틀리게 하고 싶어요. 지금 이쪽으로 잘 하긴 해야죠. 바로 올려서 내가 한 건 아니었어. 잠깐만요.